예,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고용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돈의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들이 대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면정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정부가 뭐 긴축재정, 건전재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긴축재정 기조라는 것은 다들 아시는 일일 것이고요. 고용부도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좀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그 먼저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되던 사회적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드리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1차적인 육성과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제4차 사회적 기업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지원하던 취약계층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과 사업 개발 목적의 지원 사업을 폐지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사회적 기업 자체의 자발성과 설립 정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예, 예. 그렇지만 기본적인 지원 방향이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유사 지원 제도와 통합하는 쪽으로 발표를 좀 해서 고령층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의 다양한 노동시장 진입의 장벽이 있는 분들을 고용하는 책임을 지고 있던 예. 현장 사회적 기업에서는 사실 이번 발표가 무척 갑작스럽고 내년 초부터 기업 경영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기조 중에서 공약 네. 중에 그 사회적 경제 활성화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의 시각과 지금 아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시각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일단 네. 뭐 구조적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뭐 지원과 예산이 이제 대폭 삭감된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이거 사회적 경제 말살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 21년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기준으로 일반 사업체의 5년 이상 생존율이 31% 정도 되고 예. 사회적 기업이 5년 이상 생존율이 79%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 기업 전국적으로 한 6만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60% 정도가 노동 취약계층으로 그 사회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예. 제주도 같은 경우도 2016년도 대비해서 올해 5월 기준으로 보면 660개 정도 사회적 기업이 이제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양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고 종사자 수나 매출액도 성장을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도 사회적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고용 조정이 없는 기업 운영을 하기 위한 캠페인 같은 것들을 좀 진행하면서 예. 약간 고통 분담이나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하였는데 이제 이런 정책들 기조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의 이런 성과나 역할을 좀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현장 문제 제기가 좀 있으시고 예. 더 걱정은 이제 앞으로 훌륭한 사회적 기업이 계속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축소된다는 것에 대한 현장의 예. 우려도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일반 그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는 조금 다른 형태잖아요. 네. 예, 그 목적 자체가 이 사회적인 부분에 더 있는데 이 본질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아마 보고 계신 것 같네요, 보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문제로 보고 있는 그 시각이 뭐냐면은 인건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사회적 경제에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직접 인건비에 대한 지원으로 가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자생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당장 그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현장 상황들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이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이제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조금 어렵고 예. 사회적 기업들이 노동시장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노동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뭐 복지라거나 공동체라거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그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기여한 것에 대한 사실은 이제 인건비가 지원되는 일부의 보조 지원 사업이었고요. 예.
그리고 뭐 21년도 이후에서나 올해 4월에 유엔 총회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결의안에 이제 참 정부에서도 동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예.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 정부가 노력을 약속한 것과 사실 반대되는 결정이라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방향을 바꾸더라도 좀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면은 좋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또 해버리면은 아마 그 현장에서 네. 좀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당장 이제 약정되었던 예. 내년 3월부로 정부 일자리 지원이 종료될 예정에 있고요. 예. 제주도에서는 한 60개 사회적 기업에 300명 정도의 취약계층이 좀 고용 불안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다양한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현장에서 예. 그 취약계층들을 저희가 이제 근로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려고 노력하시지만 예. 아마 기업 경영에도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원하는 센터에 있는 입장에서는 예.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고 예. 기업들의 고민들을 저희가 이제 전해 드릴 때마다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한테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마 센터로 연락들이 올 것 같은데 지금 뭐 연락들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 계속하고 있고요. 예. 기업들이 이제 내년도에 지원이 종료됐을 때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한 노력들, 예. 이제 고민들 계속 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답은 없잖아요. 답은 없지만 답은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제주도 예, 예.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제 올 12월 말까지 계속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주도에서도 이제 오영훈 지사 공약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 네. 활성화와 관련된 네. 기업들의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부담했던 부분이 그럼 지방 정부로 전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보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근데 정부가 또 감세랑 긴축을 기조로 내건 만큼 제주도도 내년 지방 재정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글쎄 뭐 빚을 내느니 마느니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제주도에서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침에 대해서 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단순히 일자리를 지원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한 75%, 제주도정이 예. 25%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예. 아마 이제 정부 예산 감축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은 같이 지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뭐 올 하반기 지원이 종료된 지역들도 있는데 예. 그에 반해서 제주도는 올 하반기에 지원은 계속 지속하기 위한 이제 새로운 지원 사업이나 공고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제주도만의 좀 특화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현장과 소통을 하고 있고 예. 또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뭐 이제 의원님들이나 뭐 관계자분들과 함께 토론회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이제 지역만의 좀 자구책과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없는 돈을 쪼개서 좀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글쎄 네. 의지가 있더라도 제대로 반영이 될지 그 부분은 좀 걱정이기도 한데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제주 사회적 경제 단체 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성명을 내고 도정에 건의한 내용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들을 건의하셨습니까? 네, 그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전국의 연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연대체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결국은 사회적 기업이 우리 제주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도정과 지방정부의 노력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현장에선 저희가 9월 6일 날 기업 단체들과 함께 기업들 함께 성명서를 좀 발표를 했고요. 오영훈 이제 지사님께서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에 사회적 경제 선도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더불어서 5년에 한 번씩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 계획 실행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주 도정의 노력과 예산 마련 같은 것들을 요구를 드리고 있는 바고 예. 그리고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과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들을 기존에 있던 제도들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좀 특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서로가 난감한 상황일 네. 거라서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가 그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됐다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네. 예, 그만큼 숫자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아마 좀 글쎄요.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에 대해서 더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당장 이제 어려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도내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서 대출이나 융자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 경영 어려움을 좀 예상하고 적절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제주도의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 자금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만을 위한 융자 사업이 존재하는데요. 금번 상황에 맞춰서 현재 하반기 지원 공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스스로 연대기금을 모아서 상호 안정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곱팡이라는 예. 연대기금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 특별 융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예. 이게 뭐 기업들의 경영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줄 수 있는 만큼의 자원은 아니지만 예. 이 사회적 기업 안에서 지금 적절하게 필요한 기업들에게 이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예, 예. 저희 이제 제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랑 그리고 제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급한 불 끌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게 좀 체질 개선이 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지원 사업이 다시 또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좀 가능해지는 상황인 거고 지금 당장에 일단 급한 불 끄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겠습니다. 예. 제가 자꾸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사실 뭐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대출이나 융자 지원 사업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을 대상한 컨설팅도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게 지원받거나 컨설팅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겠습니까? 네네. 그 내년부터 경영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되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구책이나 경쟁력을 좀 사전에 좀 대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긴급 컨설팅을 좀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이면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도 저희 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센터뿐만이 아니라 기업들 당사자 협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가 함께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당장에 아마 그 전화를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거 좀 앞으로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조를 잡아가야 되느냐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담들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어려운 상황인 건 알겠습니다만은 아마 다들 좀 지혜를 짜내서 위기를 네. 잘 넘기고 좀 체질 개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나가야겠죠. 네. 제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지난 2017년에 문을 열었죠. 지금 뭐 개소한 지 한 6년 넘었는데 이게 센터에도 사실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상담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센터에도 영향이 갈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희 지원센터는 도비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고요. 예. 다행히도 정부의 기조와 조금 이제 비껴가서 제주 도정의 의지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렇고 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데요. 예. 기존에도 센터가 기업들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뭐 팔로개척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중추적으로 진행을 좀 했었는데 예. 당장 기업들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고 해결법을 찾아야 대한 고민에 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컨설팅이나 뭐 간접적인 지원 방식에 대한 역할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자원들을 찾아서 사회적 기업들과 연결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 ESG 측면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공기업과 함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시민인 분들과 도민분들께서 사회적 기업들을 보다 잘 아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는 응원군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바로 저희가 9월 말, 10월부터 저희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NS 뭐 응원 릴레이나 예. 다양한 방식의 홍보 등이 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도민분들께서 사회적 기업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목소리는 굉장히 밝아서 지금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네 어렵습니다 마음이. 네. 제가 말씀하신 동안 잠깐 찾아봤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네. 보면은 사회적 기업이 3,466개 이게 아마 지난해 기준인 것 같은데 네. 이 정도에 네. 달하고 그다음에 제주에도 그 사회적 기업 뭐 조합 이런 조직들이 한 660여 개가 되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협동조합이랑 예.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경제를 네, 실행하시는 기업들이 있으셔서 예, 예. 네. 물론 이제 그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좀 급작스럽게 네. 이제 예산 삭감이 되고 방향을 바꾸라고 하니까 아마 현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오늘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제주 안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 아마 도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아까 응원 남겨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응원하실 분들은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임현정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